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트 루틴도 해보고 제가 올 겨울철에 잘 썼던 꿀템들도 엄청 오랫동안 테스트를 했어요. 완전 이든 너무 괜찮지 않아요? 피부가 완전 맨들맨들한 느낌? 진짜 왕수네요. 지금 나오지를 않아요. 피부결이 너무 좋아졌다고 진짜 진짜 효과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긴 하고 오, 이거는 한번 쓰신 분들은 계속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올리브영 어워즈 앤 페스타 갔다가 오늘 집에 와가지고 씻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나이트 루틴도 해보고 제가 올 겨울철에 잘 썼던 꿀템들도 같이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드릉드릉 거려요. 오늘 올리브영 어워즈 앤 페스타 가서 제품들을 많이 보니까 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진짜 잘 쓰고 있고 제가 겨울철,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스킨케어에 대해 변화를 좀 많이 바꾸고 좀 정착하고 진짜 공병을 싹싹 비운 제품들까지도 엄청 많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스킨케어를 진짜 좋아해서 하나씩 또 공병도 소개해보고 좀 루틴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가끔 만날 일도 있고 브랜드 담당자님을 만날 일도 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저의 이런 기초 케어 루틴을 진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진짜 집에서 어쨌든 홈케어로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꾸준히 유지하는 뭔가 스킨케어 유지어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많이 좋아해 주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방이지만 먼저 클렌징부터 소개를 할게요. 얘는 스킨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라이트 클렌징 오일이에요. 제가 클렌징 오일은 영상에서도 몇 번 바꾼 것도 보여드리기도 했고 지금 한 절반 정도? 조금 안 되게 사용을 했어요. 한 번 사용하는 양이 많지는 않아서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킨천사라는 브랜드는 제가 가을? 약간 여름이 끝나갈 때쯤부터 이 브랜드 테스트를 했거든요. 엄청 오랫동안 테스트를 했어요. 이게 지금 테스트를 오래 거치고 지금 새로 뜯은 제품이라서 아마 좀 사용감이 별로 없을 텐데 스킨천사가 센텔라 추출물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예요. 순하다고 하는 브랜드는 많지만 센텔라 추출물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는 잘 없어가지고 엄청 눈여겨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들어가 있는 전 제품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추출을 한 센텔라 추출물을 사용을 했다는 점이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홈페이지에서 이런 추출물이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이런 브랜드 얘기 보는 거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보는데 이런 점들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도 센텔라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쓰고 테스트를 하고 꾸준히 써왔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트러블이 난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오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지금도 피부 완전 이든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민감성 피부라고 말을 하기에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피부가 너무 괜찮아져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싹 다 지워줄게요. 문질 여러분 진짜 클렌징이 엄청 중요해요. 진짜로 제형을 살펴보면 진짜 물처럼 엄청 가벼운 텍스처감이라서 얼굴에 올렸을 때도 지금 부드럽게 롤링이 된다는 게 마음에 들었고 다른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오일보다는 진짜 라이트 오일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기는 해요. 피부가 조금 수부지 피부나 유분기가 걱정이신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점이 좀 고민이었는데 진짜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꾸준히 잘 쓰고 있어요. 안에 피지랑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얼마나 잘 녹여주는지도 봐야 되는데 피지랑 유사한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피지를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준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렇게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느낌이지 않나요? 그쵸? 피부가 완전 맨들맨들한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로 이제 다 녹여줬으니까 이제 물로 세안을 하러 가볼게요. 지금 물로 유화 과정 거치고 있죠. 유화 과정 거치는 순간
진짜 딱 부드럽게 피부 위에서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오, 유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죠? 여러분 진짜 이거 클렌징 오일 이렇게 눈알 비벼도 잘 안 따가워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정력도 좋지만 이게 마무리감이 엄청 좋아야 되는데 제가 진짜 클렌징 오일 딴 것도 써보고 그 전에 다른 제품도 뭐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얘는 진짜 제가 속건조가 있지만 이게 또 말이 빨라지는데 속건조가 있는데 얘는 쓰고 나면 이제 속건조가 안 느껴질 정도로 엄청 얘가 그냥 촉촉한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피부가 진짜 피부가 엄청 편안하다는 느낌이 딱 들 정도로 완전 촉촉함이 느껴지고 진짜 피부가 써보면 다른 거랑 다르게 진짜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진짜 써보고 나서는 오! 다른 거에 비해 진짜 피부가 편안해! 라는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이거 써보고 나서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건 또 왜 이러지? 이게 안에 센텔라 추출물이 있어가지고 진짜 민감성한테도 추천을 해요. 위에다가 2차 세안으로는 이것도 지금 꽤 많이 썼어요. 스킨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 폼인데요. 제가 클렌징 폼은 원래 이렇게 딴 것도 쓰다가 요즘에 요거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거품이 왕잘 나요. 짜자자자잔 진짜 잘 나지 않아요? 진짜 저한테 클렌징 어떻게 하는지 꾸준히 물어보는데 오늘같이 풀 메이크업을 한 날은 2차 세안까지 꼼꼼하게 해주는 편이고 이렇게 클렌징 오일로 가볍게 리베나일 리무버 따로 안 쓰고 싹 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어머 왜 이렇게 못생겼지? 뭐야! 이렇게 이제 클렌징 오일로 전부 다 노폐물이랑 이렇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세안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요거 클렌징 폼 써주는데 얘는 진짜 클렌징 거품이 엄청 잘 나가지고 제가 눈을 뜨고서도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왕순해요. 진짜 순두부같이 엄청 순둥순둥한 친구예요. 진짜 스킨천사 제품을 제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가 진짜 저의 완전 페이보릿. 제가 써봤던 애들 중에서 얘가 완전 페이보릿이고 눈을 막 문지르고 난 다음에도 눈이 이렇게 따가움이 잘 없어요. 그 정도로 완전 순해요. 안에 센텔라 추출물이 얘가 30%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써보면 완전 왕순하다는 게 느껴져요. 와 여러분 진짜 완전 깨어난데 뭔가 촉촉하면서도 막 진정까지 느껴지고 얘가 진짜 써보면 여러분 진짜 촉촉한데 진정도 느껴지고 제가 진짜 엄청 얼굴을 빡빡 닦았는데도 완전 뽀득뽀득하게 세안이 진짜 잘 됐어요. 얘는 써보면 약산성 클렌징 폼이거든요. 원래 약산성 클렌징 폼이 거품이 잘 안 나거나 세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진짜 세안도 잘 되고 거품도 잘 나고 진짜 뽀득뽀득해지고 세안력 또한 괜찮거든요. 제가 다른 걸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세정력 또한 괜찮아가지고 얘로 그냥 풀 메이크업을 다 지울 수 있을 정도이기는 해요.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싶어. 너무 이게 세안이 잘 된 게 만족스러워. 굿. 써보면 막 노폐물이랑 피지흡착도 잘 되기도 하고 써본 클렌징 폼들 중에서는 진짜 순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거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정착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써보기도 했지만 진짜 스킨천사 라인 안에서는 완전 저의 페이보릿으로 제가 완전 꼽았거든요. 진짜 괜찮다고. 또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속건조나 당김이 있으신 분들도 저 지금 세안하고 나가서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발랐잖아요. 진짜 당김? 속건조? 있으신 분한테도 추천을 해요. 세안만 하고 나왔는데도 진짜 당기는 거 하나 없이 진짜 이런 그 쫀쫀함이 잘 느껴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20대 후반 그 20대 후반을 조금 관리를 해보려고 해요. 스킨푸드의 첫 세럼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이게 좀 묵은 각질을 제거해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꾸준히 쓰고 있고 묵은 각질을 제거를 해줘야지 화장이 잘 먹는 상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꾸준히 쓰고 있는데 안색이 엄청 막 맑아지고 막 톤업이 되고 피부가 막 이렇게 유리알이 되고 이런 느낌은 없지만 그냥 그래도 꾸준히 썼을 때 조금 피부가 결정돈이 되는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공병템을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얘는 이니스프리의 블랙데이 유스 인헨싱 앰플이에요. 이니스프리에서 제가 엄청 잘 써가지고 지금 한 병을 또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지를 않아요. 얘는 사실 공병이라서 제가 이렇게 두들겨
거꾸로 두들겨서 쓰고 있는데 블랙티입니다. 이게 블랙티니까 홍차 추출해가지고 만든 건데 제가 이 블랙티를 방송을 하면서 이 제품을 알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 블랙티 이 앰플을 보고서 이니스프리의 실수다라고 어떤 분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는데 이니스프리에서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니스프리의 실수다. 너무 잘 만들었다. 보통은 요거랑 이거랑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요거 뭔지 아시겠죠? 요거 에스티 로더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점성이나 점액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블랙티가 거의 안 나와가지고 에스티 로더랑 거의 제형감은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에스티 로더가 특유의 그 향이 좀 더 세기는 한데 저는 이거 이니스프리 지금 진짜 한 병 다 비운 거 보이시죠? 진짜 거꾸로 탈탈 다 쓸 정도로 엄청 잘 써가지고 뭔가 에스티 로더 저렴이로도 충분히 소개를 할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블랙티 쓰고 나서 피부가 많이 좀 쫀쫀해지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결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블랙티 쓰고 나서는 진짜 피부에 영양감이 쫀쫀해지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저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거는 좋아가지고 제가 팩으로도 하나 사고 한 병은 제가 내돈내산으로 또 구매해서 잘 쓸 정도로 저거 괜찮고 남자친구도 써보더니 너무 괜찮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아주 둘이 짝짝꿍짝꿍 하면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잘 쓰는 거는 이거 레티놀 크림이에요. 마몽드의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 레티놀 크림은 원래 이제 바르면 안티에이징이나 이런 주름 이런 거에 엄청 좋잖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잘 써가지고 근데 써봤던 레티놀 크림들 중에서는 제일 순하기도 하고 잘 쓰기도 하고 하나는 거의 다 비우고 지금 두통은 뭐 동시에 쓰고 있으니까 거의 얘도 공병 느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써보면 이 레티놀 크림은 한 번 쓰면 진짜 못 끊는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레티놀 크림도 제가 써봤지만 쓰면 뭐 이틀에 한 번씩 쓰거나 진짜 제가 주기를 엄청 꼼꼼하게 따지고 또 따지고 써야지만 이제 피부가 좀 안정화가 됐는데 얘는 그냥 제가 생각 없이 매일매일 쓰거든요. 그런데도 피부결이 너무 괜찮아져요. 진짜 좋아요. 저 최근에 저희 매니저님이 저한테는 이거 마몽드 쓰고 나서 피부결이 너무 좋아졌다고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진짜 효과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긴 하고 엄청 진짜 다들 이거는 한번 쓰신 분들은 계속 쓴다고 하더라고요. 굿. 그리고 위에다가 나츠. 이거 붉은기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 속상해. 나츠로 조금 더 마무리해주고요. 속눈썹 영양제는 유니바인의 속눈썹 영양제예요. 제가 원래는 그 잼소 속눈썹 영양제를 엄청 잘 썼잖아요. 여기 있죠, 잼소. 이거를 잘 썼는데 제가 잘 쓴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으악! 다른 속눈썹 영양제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얘가 좀 어성초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고 제가 속눈썹이 그때 잼소를 쓰면서 제가 부작용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잼소 다 좋은데 쓰고 나서는 약간 피부 아래가 좀 붉어지고 다크서클 생긴 것처럼 생긴다고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니까 누가 이거를 추천해줘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잼소는 타입이 엄청 솔 타입으로 얇게 되어 있잖아요. 약간 둥근 타입이라서 그냥 대충 생각 없이 쓱쓱쓱쓱 바르기 괜찮을 것 같더라고. 지금 며칠째 써보고 있는데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면 오늘 끝! 이제 자러 갈 거예요. 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안녕!